또 S 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S를 또 샀습니다는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제가 S400D, 예전 제 모델이죠. 이 얘기 좀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니 첫사랑 어떻게 쉽게 있습니까? 제가 다시 S를 갖고 나왔는데 오늘 나오는 출연자분이 네네. 진짜 또 어마어마한 분이 나옵니다. 진짜 여태껏 나오시는 분들 다 잊으세요. 역대 최강. 아 그래요? 네. 혹시 또 뭐 주식? 아니죠. 코인? 아니죠. 아 그래요? 순수 노동. 아 순수 노동? 우리가 얘기하는 몸빵. 아 몸빵. 몸빵 수익 1인자. 과연 어떤 분이 나올지. 그리고 이분이 그런데 겨우 S밖에 안 산다고요? 이 정도예요. 아 그래요? S가 지금 완전 제 드림카고 저도 힘들어서 팔았던 차인데 이분한테는요 겨우 S? RR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RR? 제 14만 탄 레인지로버 말고요. 아 롤스로이스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야 진짜 어떤 분이 좀 등장을 하실지. 아 기대가 되는데요? 이 차주분이 대충 그냥 막 이렇게 범퍼카처럼 타도 될 차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초강력 차주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아, 무슨 처음부터 회장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돈 많이 벌면 형님 회장님입니다. 네, 저보다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 그럼 또 동생합시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엄청난 분을 모셔왔는데 이 복장만 봐도 일단 카푸어가 아니라서 네, 지금 너무 카푸어의 포스가 없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 차주성가 콘텐츠입니다. 근데 여태껏 나오신 분들 영상 내려야 될지도 몰라요. 버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어떤 직장일지도 너무 궁금하고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공무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단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원 강사 하시면 이렇게 S 탈 정도가 돼요? 뭐 많이 벌어요? 잘 나가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버시고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을 벌고 못 나가시는 분들은 역시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알바 수준보다 못하는 월소득을 받습니다. 이 공단기계 1타 강사라고 들었거든요. 아, 공단기 계가 아니라 소단기 1타. 아 소단기? 아 소방 그렇죠, 공무원. 네. 2타도 있고 3타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3연타, 4연타 뭐 몇 타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1타는 1위란 뜻이고 아, 2타는 1이에요? 2위, 3타는 3위란 뜻입니다. 아, 막 제 네. 치명타 이런 거 아니고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1타 강사 하면은 저도 지금 뉴스나 SNS 많이 봤거든요. 어마어마하던데 월 수익이 도대체 일단 여기까지. 네. 아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야 저 새끼 저 지금 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영상 바뀌냐고. 아 그럼 벌써 재미가 없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에게 S클래스는 정말 동네 범퍼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S클래스예요? 아 S클래스는 제 맨 처음 드림카였으니까요. 아 드림카였어요? 네. 제가 수익을 드리니까 롤스로이스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이거 하나 주세요. 요 차도 하나 주시고 네네. 이 정도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롤스로이스는 네. 너무 못생겼어요. 그만큼의 돈을 쓸 값어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롤스 싼데 못생겼다? 싸진 않다. 아, 이거 뽑은 지 얼마나 되신 거죠? 4개월 됐어요. 22년식? 22년식. 완전 최신형이네요? 최신형. 어때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차? 네, 아주 좋습니다. 디젤인데 진짜 조용하죠? 아, 진짜 99% 만족이에요. 진짜 좀 더 얘기하기 전에 22년형은 2휠로 나와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는 다른 일인데 네. 뭐 아시겠지만은 못생긴 일이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건든 게 휠입니다.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자마자 아, 네. 휠부터 바로 바꿨습니다. 아, 종아리 네. 보톡스 한 대 놔주셨구나. 그렇죠. 이 휠로 바꾸니까 진짜 예쁘네. 그러니까 맞춰 휠로 바꾸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질문. 한 달에 얼마나 보세요? 정확하게 수치는 이제 비밀계약 유지가 있기 때문에 아, 그것들 정확히 말씀을 드려도 네. 제 동생이 대기업을 네.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임원의 연봉을 말해준 적이 있는데 그 연봉과 형의 수입이 비슷하다고 말한 적은 있긴 합니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이 여기에 연봉이 아니고 한 달 수입이라고? 그렇죠. 잠깐만 한 달 일해서 요번 월급 탔으니까 S클래스 하나 사볼까? 우리는 풀알부를 원하고 네. 풀리스를 원하는데 현찰로다가요? 네. 저는 이거 일시불로 샀습니다. 일단은 대기업 임원의 연봉을 한 달로 벌어들이시고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제가 왜 롤스로이스 사야 된다고 했는지 저희 차수성가는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잘 버는 분을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본인만의 힘으로 성공해서 아, 예. 어렵사리 성공하신 분을 모셔온 아, 예, 건데 예. 과거에 예. 엄청난 흙수저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흙수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쨌든 저희 집은 되게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업택시 예. 어머니는 가정부를 하시거나 아 진짜요? 아니면 제 어렸을 때 기억이 같이 야구르트 배달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살았던 거는 단칸방이 제 머릿속에
단칸방에서요? 네, 항상 거의 단칸방에 살았는데 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조금 삶이 생활이 나아져서 임대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 임대 아파트? 네, 좀 나아져서. 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좀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잘 사셨는데 네네. 작은 할아버지가 건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힘들게 사니까 네. 그래서 뭐 사업 하나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작은 할아버지 덕택에 목욕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되게 그 유명한 목욕탕을 운영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잠깐 금수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경험. 진짜요? 네, 그때 제가 카운터를 주로 많이 봤거든요. 기억에 30년 전입니다. 하루에 매출이 200에서 300이었어요. 지금 매출 네. 200, 300도 나쁘지 않은 건데? 그쵸. 근데 이게 IMF가 첫 번째 터지고 네. 찜질방이 출연하고 이러면서 빡 망한 거예요. 아, 망했어요? 네, 완전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또 투자를 또 잘못하셔가지고 네. 하루 만에 진짜 다시 지하 단칸방으로 반지하로 갔어요. 반지하로 또 바로 이렇게 나락으로 네, 갔구나. 네, 저는 기생충을 보면은 완전 공감이 돼요. 그 방이 제가 살던 그 반지하 방이 기생충에 나온 거랑 정말 똑같아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금수저를 경험 안 해봤으면 참 다행인데 네. 경험을 잠깐 하고 네. 흙으로 다시 내려가니까 와,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낀 거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아 근데 왜 또 400D예요? 뭐 진짜로 그냥 580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580은 또 제가 기사가 없어서 네. 굳이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제가 흙기사는 좀 몇 번 해봤는데 아 기사가 없어서 네네. 개인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제 차처럼 한 번만 열어볼게요. 네. 네. 야, 이 느낌, 문 열 때 이 느낌 아시죠? 근데 블랙시트로 하셨네요 또? 아 예. 이게 좀 빨리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S를 출고받으려면 아시겠지만 몇 달 기다려야 하잖아요. 저는 네. 이거 이틀 만에 받았습니다. 아 진짜 이틀 만에요? 네 이틀 만에. 아니, 나와 있는 거 빨리빨리? 아니 딜러끼리 경쟁을 시켰는데 네. 빨리 나오게 해주시는 분한테 먼저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틀 만에 구해온 거예요. 그 대신 블랙 앤 블랙. 야, 예. 잘 보시는 분들이 더 심하네. 근데 집은 흙수저고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우선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영어, 두 번째는 네. 음악. 아니, 음악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재능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쪽으로 파기 시작했고 영어에서 제일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인터넷 강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 시대에요? 네. 그래서 목표를 뚜렷하게 딱 잡고 이제 계속 파기 시작했죠, 그쪽으로. 그래서 바로 시작해서 1차 강사 된 거예요? 아니죠. 무명 기간이 한 12년? 아, 무명이? 예. 강사도 무명이 있어요? 그럼요. 아, 그러면 계속 이제 학원 일이랑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네. 그때쯤은 월급이 얼마나 돼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월 250으로 시작을 했고. 월 250이요? 네, 그때는 월급제. 네가 뭐 어떻게 학생이 많든 적든 그냥 250. 아. 월급제. 근데 이게 또 단과라는 게 있어요. 네. 단과는 이제 학생 수대로 받는. 유명해지려면 단과를 해야 합니다. 아, 학생 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근데 단과를 시작했을 때 맨 처음 월급은 60만 원. 60만 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과외도 하면서 버텼어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제가 31? 31에 월급 60만 원이요? 그렇죠. 31, 2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250 월급제로 시작했지만. 아, 네네. 단과는 도전이잖아요. 도전을 해야 하니까 네. 뭐 리스크가 당연히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떤 차를 탔어요? 첫 차가 그 포르테. 처음부터 포르쉐를 타셨구나. 아니 포르테. 테, 테. 아, 테? 아, 포르테. 월급 이제 60 받을 때요? 아니요, 250 받을 때. 아, 250 받을 때 네. 포르테를 탔어. 포르테를 탔습니다. 60 받을 때 그게 유지가 돼요? 그250 받으면서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아, 네네. 월 납입금이 43만 원을 기억해요. 그 별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또 성장을 하고? 근데 60을 제가 오랫동안 받은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받고 네. 금방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포르테 팔고 K7으로 바꿨었죠. 아, K7으로 바꾸고? 네, 2012년인가 그때 K7. 월급은 좀씩 올라가고요? 네, 그때가 아마 한 400볼때 같은데. 그때 몇 살이었어요? 아, 한 32, 3살?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이제 3타가 네네. 되고 2타가 되고 1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제 학생 수가 오프라인으로 말하면 이제 한 네. 반에 한 2, 300명 있고 네네. 온라인은 세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몇만 명일 거예요 아마. 아, 몇만 네, 명? 네, 네. 카드 결제해주고 이체해주고 기체 결제해주고 이체해주고 결제해주는 거에 비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흰 돈봉투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S400D를 지금 다시 오랜만에 타고 있는데 레인지로버는 화물차였네요. 거의 그냥 승차감 좋은 화물차? 이거 비교가 안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재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얼마나 모았어요? 세보진 않아요, 사실. 얼마 못 센다? 네, 아니, 세보질 않았어요. 네. 근데 아마 그 수십억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43살에 수십억이요? 그죠. 네. 저도 43살에 수십억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보니까요. 네.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정작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두리뭉실하게 뭐 그냥 먹고 네. 살 정도 있으니까. 월 수입도 물어 여쭤보면은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게 매달 다르고. 네. 그 세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져요. 아, 너무 단위가 많으니까. 매달 너무 달라요. 너무 그러니까 달라. 공이 너무 많으니까. 공이 너무 많으니까 세다가 에이씨 뭐 저번 비슷하겠지 뭐. 그러니까 막 공 세다 지치는 거. 돈 세다 잠도 소서. 부동산 뭐 집 이런 건 언제 처음 사셨어요? 집은 제가 일타 하자마자 샀어요. 아, 일타 되자마자요? 네. 아 보통 한 얼마짜리? 아 저희 집은 비싸지 않습니다. 13억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아, 아 구매 당시에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현 시세로. 어, 근데 네. 지금 버는 돈이면은 네. 좀 그 메이커들 있잖아요. 자이자이자시가나. 그죠? 힐 스트레이트 네네네. 이런 거. 네네네. 이런 거는 이런 집은 왜 안 보세요? 아 그런데 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서울에 안 살기 때문에 제가 출신이 시골이라. 아 네. 이렇게 번잡한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외곽에 빠져 살거든요. 그래서 경기 고양시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그리고 이제 요즘 다 MZ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자기의 이제 인생이 더 중요하고 아, 내 네. 소비가 더 중요하고. 네네네. 아 이제는 너무 길게 일하기 싫어. 그냥 주 40시간 해줘. 주 4, 50시간 너 이것도 50시간도 길어. 막 이런 친구들도 많고. 네네네. 네. 우리 그 구독자님은 네네네. 진짜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좀 일을 해봤나요? 요즘 MZ세대들이 네. 뭐 이렇게 워라밸 중시하고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 삶의 목표가 뚜렷하면 네. 이게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대다수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냥 성공하고 싶다, 돈 잘 벌고 싶다 이거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목표가 뚜렷하면은 똑같은 10시간 해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생산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히 가졌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정말 제일 많이 할 때는 네. 하루 1시간 자고 일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30대 초중반까지는 저는 퇴근이라는 게 그냥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냥 학원에 수업 끝나면 또 남아서 교재 쓰고 거기다 수업 준비하고 다른 강사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 하루에 한 시간을 잤다고요? 그럴 때도 심할 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심할 때 지금도 저는 3, 4시간 자요. 나머지 시간 다 일을 하세요? 다 일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잠자는 걸 좀 아까워요. 어때요? 지금 삶이 좀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3, 4시간 잔다고 해서 나머지 20시간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걸 좀 아까워한다는 것이 그 나머지 20시간에는 노는 것도 있고 네. 제 인생 즐기는 것도 있고 네. 일도 물론 많이 하긴 하지만 일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아, 무조건 그렇지. 일만 한다는 건 아니죠. 수능생 가르치는 일타 강사분들은 네. 한 달 수입으로 바로 벤틀리 가나요? 그렇죠. 갈 수 있죠. 아 진짜요? 당연히 갈 수 있죠. 그거는 공무원도 가능해요. 아 지금 나도 가능한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거 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보니까 저 옆에 네. 아, 저 뭐야? 그냥 쇼핑 한번 하고 가시죠. 저기 한번 찍고 가시는 거 어때요? 저기서 이거 하나 주세요 어때요? 되게 멋있다. 이거 하나 주세요 다음에 한번 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저런 것도 바로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재력이 되는 거잖아요. 살 수 있지만 사지 않을 거예요. 아, 살 수 있지만 사지 네, 않는다. 네, 네. 다르네. 우리는 못 사지만 구경 간다. 못 사지만 구경 간다. 아, 네. 못 사지만 시승하러 간다. 저 가서 시승은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불편하잖아요. 네? 아 불편한데 좋아요? 아니 불편한 걸 떠나서 그냥 돈이 없는데요? 한테도 몇 년의 시간이 지금 투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할 때 이 수험 기간이 허송 세월이다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선택을 해주세요. 알았죠?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일타 강사님처럼 성공을 하고 싶어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현재 자리에 그냥 안주해버리면은 그냥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도 하면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죠. 대신에 목표는 뚜렷하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무조건 도전을 하는 삶을 살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일반 직장인한테는 그냥 허황된 소리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받는 그 금액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런 근로소득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근로소득을 어떻게 불릴지가 더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하세요. 아 근데 제 채널 어떻게 구독하게 되셨어요? 자동차 채널이 엄청 많죠? 네.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36타 되거든요. 많이 올라오셨네요. 아, 옛날에 한 72타였다가 아, 그래? 네 이제 36타까지 올라왔어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좀 도전을 먼저 해봐라. 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다 보면 뭐가 와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제뻘님도
정말 맨 처음에는 구독자 뭐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도 계속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쵸. 도전을 계속 키운 거죠. 예. 근데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야. 혹은 제가 갯벌링을 만나게 됐죠. 36타가 1타를 만났다. 알고리즘 덕분에. S클래스? 그렇죠. 알고리즘 덕분에 만나게 됐죠. 제가 S클래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갯벌링 영상을 보게 됐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다른 채널은 되게 딥하게 전문성 있게 들어가는 반면에 잿벌림은 아 빈틈을 잘 공략했어요. 재밌고 가볍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또 역시 카푸어라는 그런 컨셉도 있고 네. 그래서 S클래스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번 수업 때 공무원분들 수업 때 네네. 그분한테 미래를 좀 얘기해 줄 때 있잖아요. 네네네네. 잿벌TV를 한번 가봐라. 구독 한 번씩 눌러서 가봐라. 네네네. 그 수업 다음날 제가 딱 차버렸더니 네네. 어? 구독자 30만 명? 어 뭐지? 제가 한번 학생들한테 말은 해보겠습니다. 아, 공무원분들이 갑자기 10만 명이 늘어났나? 아 장난입니다. 진짜 오늘 성공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또 차수성가 여태가 나오신 분들 중에 최강자 몸빵으로 1인자 야 저도 이렇게 한번 벌어보고 싶네요.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도 더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소득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현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다져서 자신만의 기회를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사 잿벌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네. 뒤에 타셔야죠. 왜왜 아, 왜, 왜? 아니 아까 뭐 기사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아, 제가 어? 오늘 좀 취업할 테니까 한 이 정도만 챙겨줘요. 아, 요즘 헬스장이 좀 힘들어요. 이 정도. 아, 뭐 없다 이거 지금 저 어떻게 하죠? 아, 이제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